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세 가지를 뽑아서 이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허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별별 이슈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8월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14년여 만에 처음인데요. 예, 오늘 우리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연 500억 달러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670조 원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추석 연휴에 임박해서 영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이후 미국과 함께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를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형 인수합병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무역수지 적자 이슈가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나 좀 반도체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이 좀 시장에 큰 타격을 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상당히 좀 오늘 증시를 보면서 좀 이제 무역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거의 뭐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빵꾸가 난다는 흐름은 지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 못한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오늘자 외국인들이 좀 크게 매도를 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지금 시장의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준 의장의 이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에 따라서 투심이 좀 악화되는 그런 시점이 나타났었죠. 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이제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장 투자자로서는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무역 적자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작년 7월 달에 8월 달부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1350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뭐 14년 만에 역대급 환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워낙 가치가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투자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빵빵해야, 그래야 이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외환 보유고도 빵꾸가 나고 그리고 무역 적자도 계속적으로 빵꾸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흐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우리 슈팅스타크를 하면서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시장은 큰 상승도 없을 것이고 큰 하락도 없다,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국가에서 긴축을 단행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각 주요 국가들의 정책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500조 이상 규모를 들여가지고 인플레이션 방지법 얘기를 했죠. 500조 규모면 과거 2008년도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단행했던 2000조의 거의 뭐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이 또 돈 풀기가 좀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저 중동 같은 경우에서도 600조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반, 부정적인 거 반,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향만 잘 잡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투심이 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면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정말 간만에 들어왔거든요. 어느 정도 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이 소수의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는 상황에서도 대명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계속 파죽지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이 흐름이 재미없더라도 이 방향 재료,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글로벌 이벤트의 종목들만 제대로 잡으면 저는 상당히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뭐 세비캠이나 종목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이 500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로서 이 폐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뭐 시장이 재미없는 와중에도 단기간에 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글로벌 이벤트 제로를 타고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들, 좀만 있으면 이제 200% 상승하는데, 이런 종목들의 제가 봤을 때는 9월달에도 나오고 10월달에도 나오고 11월, 12월달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장기적으로 종목들 끌고 가서 뭐 200%, 300%, 뭐 1, 2년 기다려서 먹자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 달, 두 달 안에 100%, 200%짜리 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종목들이 단기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스타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 하나 찍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또 당분간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드렸고요. 다만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세를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글로벌 이벤트죠.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옴시티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옴시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게 큰 이슈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SM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서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수혜주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앵커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네.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재료의 규모를 따져볼 때 일단은 이 시장 규모를 따지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시장 규모를 따지고 봤을 때 대부분 뭐 재료로 나왔던 그 재료들의 시장 규모를 보면 다 100조 이상이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된 이슈 거의 뭐 시장 규모가 1000조 규모였죠. 그다음에 뭐 미국 인플레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500조 규모였고 이번에 나오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만 하더라도 거의 뭐 60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또 나왔던 이슈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시장 규모 자체가 1000조가 넘었어요. 그럼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 정도 상승했느냐. 못해도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이 시장 규모가 큰 이러한 재료와 이벤트들은 꼭 관심을 가져서 뉴스가 나오더라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일단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돈을 들여서 짓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4차 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4차 혁명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네옴시티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혁명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00%의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전부 다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월 달도 그렇고요. 10월 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단기간에 변동성이 100%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움직인 종목들 많아요. 뭐 히림,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그리면서 저점 대비해서 얼마 상승했느냐 이런 종목들 벌써 120%나 상승했어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돼서 저점에서부터 120%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히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히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은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광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뭐 한 100% 정도, 딱 100% 정도 변동성이 나왔네요. 하지만 아까 뭐 한미 글로벌 이런 종목도 보셨다시피 100%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뭐 현대에버다임이나 데모 이런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해서 100% 이상 상승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 이상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옴시티 이슈가 생각보다 길게 좀 이벤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약에 9월달, 10월달 변동성 큰 종목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옴시티 이슈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 다 100% 쐈다고 말씀드렸죠. 9, 10, 11, 12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제가 1월달부터 글로벌 이벤트로 변동성 나온 종목들 공통점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달 휴마시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벤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나오면서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이벤트의 특징은요.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1월달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월달 보도록 할게요. 2월달에는 저 GSE라는 종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번 싸우면서 전쟁이 났었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1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GSE 아 160% 정도 상승했네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이게 글로벌 이벤트의 힘입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기에 그냥 딱 치면 쭉 상승하는 게 바로 이제 글로벌 이벤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3월 달에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천정부지로 그냥 상승하면서 3월 달에 이 현대사료, 지금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이 기업이 단기간에 저점에서부터 6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똑같은 이슈로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현대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자,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4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5월 달에 현대 에버다임이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크게 상승했는데 이것도 100% 상승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모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변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하면서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이슈를 통해서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지금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 공통점, 글로벌 이벤트였던 것이죠. 국내 이벤트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해봤자 20%에서 30%밖에 상승 못합니다. 뉴스가 뜨고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뉴스가 뜨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항상 글로벌 이벤트였던 점. 이 점을 우리 신경분들 꼭 보셔야 되고 9월달, 10월달 우리 신경분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옴시티 이슈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옴시티는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이 관련한 종목 중에서 대시세를 분출할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또 M&A 이슈 이야기를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국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펩리스 기업인 ARM 인수 추진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 사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된다. 글로벌 기업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의 행보는 이 글로벌 이벤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사면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삼성그룹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4차 혁명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수장이 움직이는 요 흐름에서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할 만하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직급에서 이제 회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그룹을 바라보는 요 시선이 좀 새롭게 새로운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 초대형 M&A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장길에서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기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그 흐름에 좀 맞춰서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네옴시티 이슈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외 등등 많은 글로벌 이벤트들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가장 시장에 필요한 것은 이 신선한 재료라는 것이죠. 신선한 이벤트. 새로운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삼성 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좀 이제 출장을 가는 요 흐름에서 좀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좀 이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그룹이 M&A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했던 종목들의 변동성 우리 시청자분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이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삼성 M&A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한 달만에 그냥 3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전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자, 2017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하만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017년도에 약 3개월 만에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0% 정도 상승했어요. 상당히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요, 이 정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두세 개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금 영국에서 M&A 관련된 이슈, 그리고 많은 이 국제 인사들과 교류를 한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당연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장은 반응한다면 이런 식의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분명히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로봇 쪽으로 적극적으로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간에 3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삼성에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한다 했죠?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들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시면 단기간에 200% 정도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에 가서 M&A 관련된 것을 좀 이제 언급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제스처만 취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단기간에 큰 제2의 안암전자 이런 종목들을 노리실 거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이 해외 출장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가장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평가 대장주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온라인으로 방송해서 공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그 외 등등 국제 인사들과 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M&A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 저평가 최대 수혜주, 단기간에 200% 300% 노릴 수 있는,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으로 방송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삼성 이 초대형 M&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삼성의 M&A 관련 수혜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더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별따 먹자 오늘의 특징주로는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마 이 종목은 진짜 올해의 종목으로 선정이 될 만한 그런 네.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 부분을 느꼈고, 일단 제가 이제 대명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뭐 실적이나 그런 이제 차트 그런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같이 투심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글로벌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료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재료로서 수혜를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미국의 500조 규모 인플레 방지법, 그것 때문에 이제 부각을 받아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인플레 방지법이 뭐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워낙 또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친환경 에너지나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미국에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친환경에 관련된 투자 부분은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기후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큰 돈 들여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이 대장주로서 현재 대명 에너지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트렌드의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지 제가 한번 공통점들을 뽑아봤는데 한 차례 단기적인 상승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다시금 재차 상승.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한 종목들 많더라고요. 근데 N자형 파동이 나올 때 한번 급등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요. 거래량이 줄으면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알파 파동 나오고 다시금 거래량이 줄으면서 횡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만약에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번 상승 이후 눌리는 그것도 거래량 없이 눌리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명 에너지는 이제 글로벌 이벤트 종목으로서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8월 때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9월 달 남았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어차피 한 달 한 번씩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 제가 강조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이 행보, 삼성그룹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기업과 M&A를 할지 그런 기대감과 관련된 종목에서 아마 또 9월달, 10월달 100%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명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시장 규모가 큰 그런 재료를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한 번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눌린 종목들 이 거래량 없이 눌린 종목들에서 단기적인 급등세가 나온다는 점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강조드린 이 공통점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나머지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도 이 대명 에너지 같은 종목들 한번 찍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 글로벌 이벤트의 힘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 따먹자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하고 9%가량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대마 합법화가 또 해외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그때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뭐 주가가 빠지지 않고 크게 상방으로 조금씩 올라가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즘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신선한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가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대마 관련된 사업, 특히 의료용 대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규모가 무려 한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 규모가 큰 재료들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 규모가 일단 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간의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가 지금 뭐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을 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해드리자면 제가 아까 대명 에너지를 설명드리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눌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재차적으로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을 보시면 7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눌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재차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눌릴 때도 거래량 없이 눌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정별 추세 유지시키면서 상방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는 그런 흐름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오늘은 좀 하락을 해서 좀 눌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 일봉상 정별 추세 깨지지 않는다면 그럼 제가 강조드릴 목표가 5천 원 이상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뭐 월봉 흐름도 마찬가지. 월봉도 제가 이제 쌍바닥 흐름이 나타난 종목들의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월봉상에서도 2022년도 들어가지고 쌍바닥 흐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0월선과 120월선 초장기 이평선 간에 이 골든크로스에 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곡점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강한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봉 흐름도 상당히 긍정의 흐름입니다. 밴드 하단 때리고 밴드 하단 때리면 반드시 밴드 상단을 90% 확률로 때려주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방으로 크게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기존에 나와있던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남은 9, 10, 11, 12 신선한 재료 중에서 제가 이제 뽑아놓은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의료용 대마 합법과 관련된 우리 바이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잘 지켜보셔가지고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현재까지 6%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조금 더 한번 더 나오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흐름이 좀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레벨 4 자율주행과 관련된 택시를 이제 운행을 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옴시티 이슈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혁명의 기술력이 모두 들어간 그런 이제 도시다 이렇게 강조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자율주행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트레스를 추천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제품 수명 주기론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우리 인간도 결국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뭐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품, 특히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주기가 있습니다.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도입기라는 것이죠. 사실 뭐 지금 도로를 보시면 뭐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는 뭐 1000%, 2000% 넘어서 5000%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자율주행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큰 상승이 나왔던 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 우리가 핸드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이 이 상용화가 안 되다가 상용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인터프레스라는 종목이 스마트폰 관련주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프레스라는 종목이 이 스마트폰의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저점 대비 무려 6,800%가 상승했어요. 680%가 아니라 6,80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 이 자율주행 포함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장기적으로 잘 눈여겨보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슈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영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삼영엠텍은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15%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하루하루 변동은 좀 크지만 그래도 주가는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영엠텍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좀 재료가 많은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상당히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이런 종목인데, 근데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동반해서 좀 낙폭이 나온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잘 받고, 그리고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한다면, 추세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금 6,500원, 6,700원 정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삼영엠텍을 강조드릴 때 좀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재료도 재료지만 상당히 지금 월봉이나 주봉상의 흐름들, 중기 추세를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아까 우리 바이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장기 이평선들의 이격이 수축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간의 이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결국 변곡점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변곡점은 결국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둘 중 하나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한 자리인데, 지금 그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방으로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강조드렸던 이유와 근거는 결국에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캔들의 형태를 봤을 때 이 쌍바닥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바닥, 여기서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이 두 개를 끄어놨는데, 결국에 밴드 하단을 때리는 종목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에 밴드 상단을 때린다. 그 확률은 9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밴드 하단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90% 확률로 밴드 상단을 이제 때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밴드 상단 때리지 못했습니다. 눌리고 나서 다시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강력한 이 상하 캔들과 그리고 이제 급등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파동의 절반을 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8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재무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흐름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재료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흐름 기대된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범한 퓨얼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35%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범한 퓨얼셀, 또 수소 쪽도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 글로벌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글로벌 이벤트 중에서 제가 범한 퓨얼셀을 요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강조드렸던 부분이 500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요 부분을 강조드렸죠. 인플레이션 방지법 우리나라에서 했느냐? 아니죠. 바로 바다 건너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도 크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돈이 들어가는 분야는 바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는 뭐냐? 태양력, 풍력, 조력, 원자력, 천연가스, 수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투자한 대비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수소 분야와 원자력 분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종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소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제 범한 퓨어셀이었죠. 그러면서 뭐 단기간 상승했는데 실 제가 이 범한 퓨어셀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린 게 8월 11일이죠. 사실 뭐 한 달도 안 된 시에 거의 뭐 35% 이상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밖에 답이 없다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방송 초입 구간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분야는 결국에 지금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네옴시티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출장 요거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한미 글로벌 뭐 120%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뭐 히림도 100% 상승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유신 이런 종목들과 시간에 상관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신선한 재료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노려봐야 될 그런 이제 분야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9월달, 10월달에 좀 단기간에 좀 30% 이상 그리고 100%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브로방송에서 제가 이재용 부회장 출장과 관련된 M&A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 수혜주, 최저점 저평가 수혜주를 제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이 M&A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상승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더 좀 이제 확인을 하시자면 자 안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 이 주봉 흐름을 보시면 단기간에 이 3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바로 400% 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하만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안암전자가 단기간에 그냥 40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으로 출장하고 미국으로 출장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안암전자 같은 종목이 한 종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 종목을 제가 용물에서 하나 뽑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 삼성그룹이 뭐 로봇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로봇 관련 종목들 저점에서부터 무려 335% 무려 30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 10, 11, 12 이 4개월 중에 한 달 정도는 이 삼성그룹의 M&A와 관련된 종목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브로 방송에서 그 종목 공개할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쇼팅스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삼성의 초대형 M&A 관련한 최대 수혜주를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 해시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을 들어보시기를 또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해온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로도 탄탄한 그런 이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방송 초입 구간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최근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 사우디에서 좀 이제 뭐 물류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옴 시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도 어쩌면 엮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 350조 정도를 지원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좀 이제 모멘텀으로 발생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대명에너지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대양봉으로 하나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리고 거래량 줄으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 눌림목 나오는 흐름들 이런 종목들에서 N자형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그 흐름과 매우 흡사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 좀 이제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재무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재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연간 흐름을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 2017년도 2억, 70억 이렇게 내던 이 이익이 2021년도 들어가지고 거의 뭐 6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실적 레벨업이 진행된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22년도 상반기에 200억 그리고 뭐 상반기에 벌써 뭐 500억 이상의 매출 순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재무적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하에서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정밀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시가 이하에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00원. 7,200원 매물 구간 잡았습니다. 데드 크로스 매물 구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밴드를 잡았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내에서 좋은 결과 한번 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태웅 로직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300조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0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더 좋은 종목을 공개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글로벌 이벤트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분명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100% 이상 쏠 것이냐?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해외 출장을 가는 요 흐름에서 분명 M&A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 관련된 삼성그룹의 M&A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종목을 공개할 것입니다. 삼성 M&A와 관련된 가장 저평가 대장주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고요.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욱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삼성의 초대형 M&A 관련 최대 수혜주를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